네, 저도 이현 프로가 얘기해준 것처럼 겨울 동안 이 연습을 좀 해가지고 좀 장타를 내봐야 되는 것 이미 같긴 한데요. 많이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장타를 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이 쇼게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게임에서 버디를 쳐야 하는 상황도 있고, 혹은 또그 페어웨이에서 미스샷을 하셔서 또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 쇼게임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사실 멘붕이 와요. 네, 그래서 스코어를 더 많이 잃고는 하는데요. 이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또 실전에서 이 핀에 공략하는 제 노하우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멘탈 보호 레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웨지를 들고 웨지 플레이를 할때 스코어를 잃지 않게끔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이 웨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으면서 실수를 하시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오른손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손바닥이 정면을 향할 정도로 굉장히 밑으로 많이 잡고 계세요.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은 웨지가 위로 뜨기만 하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더 심해졌을 때는 생크까지 날수 있게 돼요. 네. 이렇게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꽉 잡혔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 웨지가 굉장히 많이 누워 있잖아요. 많이 열려 있는 클럽인데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손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지샷이 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생크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그립을 잡고 난 뒤에 내 왼손 엄지를요, 오른손이 감추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립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네. 네, 이렇게 잡아야지만 공이 맞는 소리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올바른 탄도를 보내면서 컨택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내가 꽉 잡았던 손바닥으로 밀어 넣어서 잡았던 분들이라면 이 왼손 엄지를 감추는 느낌으로 잡았을 때는 굉장히 헐렁한 느낌이 좀들수 있고 좀덜 잡힌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불안해 할수 있는데 훨씬 더 내가 손목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럽 컨트롤이 더 쉬워진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 위치예요. 아, 네, 이 맞아요. 짧은 어프로치를 하건 간에 혹시 이 웨지를 들고 이 어프로치 샷을 하건 간에 이공 위치는요.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은 어프로치 한 30m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공이 중간, 내 스탠스 중간에 온다면 조금 더 내가 컨택을 더잘 냈으면 좋겠다 했을 땐한공 반개에서 하나 정도까지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내가 조금 더큰 샷, 거의 하프 스윙 이상 갈 때는 어떤 분들은 공을 여기까지 옮겨놓고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른발까지. 그러면 내 느낌에는 이 컨택이 잘될것 같아요. 오른발에 놓고 하시게 되면 컨택은 잘될것 같은데 지금 공이 굉장히 많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열려 맞을 수도 있고 앞에서 그립을 잘못 잡았을 때처럼 이 클럽이 내가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서 원하는 방향대로 정확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 위치는 중간에서 하나 혹은 내가 조금 더 컨택을 원한다라고 하면 한 반개 정도까지. 그러면 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까지밖에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 잡고 공 위치까지 잡아놓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면 공 위치까지도 정리가 잘 되시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셋업에서 좀 실수하시는 게요. 이 체중 분배예요. 네, 왼쪽에 체중을 70%를 줘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70%라는 체중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밸런스, 중심 밸런스를 잘 잡지를 못하고 체중을 왼쪽에 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너무 많죠. 네, 많으시죠. 맞아요. 아, 네, 진짜 이렇게 많아요. 되면 클럽이 백스윙을 갈 때나 내가 클럽이 공으로 진입을 할때 올바른 각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이 웨지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딱 중간에, 딱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선 다음에 왼발을 꾹 디뎌주는 느낌까지만 생각하고
셋업을 해주세요. 상체는 절대로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상체는 중간에 두시고요. 이 왼발만 딱 디뎌주는 느낌으로 해서 70%까지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65%? 정말 쿡 디뎌져 있는 느낌만 딱 가지시고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만 해도 제가 왼쪽에 체중을 준 것처럼 보이시죠? 꾹 디뎌놓은 다음에 움직여서 이렇게 셋업을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내가 공을 띄우려고 오른쪽에 둘까? 좀 공을 좀 찍어 치려고 왼쪽에 둘까? 하지 않아도 정리가 딱 될 수 있으니까요. 어프로치가 딱 안 된다. 숏게임이 좀 무너진 것 같다. 하면 이 세 가지 리스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이 스윙을 할 때가 훨씬 더 앞에서 제가 알려드린 그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실전에서 좀 이런 미스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전에 갔을 때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핀으로 다가가게끔 쳐야 되는 좀 부담스러운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고 스윙을 하는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심차게 올렸다가 네. 너무 야심차게 올린 거 맞네요. 소심하게 내려오죠. 너무 와다. 네. 야심차게. 네. 그래서 겁이 나요. 이만큼 백스윙하면 많이 갈 것 같고 이렇게 쳐도 될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스윙을 이만큼 했으면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툭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들어서 이렇게 맞아요. 하면 근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죠? 네, 어느 정도의 힘이 살짝 또 느껴지는 느낌이죠? 네, 힘이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스윙을 할 때 임팩트를 주지 않았어요. 힘을 공에다가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손 사용 안 하고 손목 사용 안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상체의 회전이 이 클럽을 움직이게 해주고 손은 내 거리를 정해주는데요. 이 상체 회전을 할 때 감속이 되지 않게끔 이 상체를 되게 세차게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돼요. 네. 절대로 감속이 되지 않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공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탁탁 서는 그 스핀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들어서 툭 내려놓는 그런 어프로치는 안 하게끔 가속을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어프로치를 하고 난 뒤에 딱 피니쉬를 했을 때 보면 동작이 어떻게 돼 있죠? 클럽 헤드가 타겟 쪽으로 가 있죠. 네. 네. 그런데 많이 실수하시는 게요. 네. 손이 타겟 쪽으로 가 있어요. 네. 그러면 피니쉬를 딱 하고 봤을 때 클럽 헤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네, 그래서 클럽 헤드는 백스윙을 했을 때나 다운스윙을 했을 때나 내 몸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고요. 딱 피니쉬를 했을 때는 클럽 헤드가 타겟 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내 손을 똑바로 클럽 헤드를 똑바로 보내려고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생크가 나실 수도 있고 탑핑도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네. 해야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레슨을 해보면 네. 앞에서 손목도 네.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헤드 네, 페이스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네, 네. 그대로 갖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앞에서 이현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타를 칠 때도 헤드의 움직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헤드를 앞으로 보냈다고 해서 손목을 풀거나 손을 돌리거나 하지 않았죠. 이 몸이 어드레스에서 있는 상태 그대로 제 몸이 상체가 회전을 해서 클럽을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목을 쓰지 말아야지, 클럽 헤드는 움직이지 말아야지, 똑바로 보내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를 많이 발생하시니까요. 클럽은 내 몸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클럽 헤드를 타겟 쪽으로 보내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이 웨지를 플레이를 하실 때 체크할 수 있는 스윙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잘 만드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체가 네. 그냥 샷을 할 때보다 확실히 어프로치 그 웨지 샷을 할 때
더 빨리 열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체를 세차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체가 리드를 해주고 상체가 기다렸다 클럽 헤드 빠져나가고 따라가고 이런 동작이 있지만 어프로치는 정확하게 쳐야 되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스윙이 끝나기 때문에 이 하체는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상체의 움직임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체가 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움직임이 여기 백스윙할 때 만약에 스피드가 1이라면 이 다운스윙을 할 때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세차게 빨리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속이 잘 됐을 때는 생각보다 더 작은 스윙으로 공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성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요. 많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 클럽을 어떤 클럽을 드던 간에 어프로치를 할 때 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잘 알고 계시죠? 거리 어떻게 정하세요? 그 백스윙의 크기로 하는 거 아닌가요? 백스윙 크기로 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백스윙 크기로 해서 연습을 하시나요? 안 하죠. 안 하시죠. 감으로 합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비유하시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는 방법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네. 되게 와닿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로 해도 괜찮고 어딘가에 뭐 정해놓고 해도 괜찮으신데 저는 이 시계가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 위치를요, 골반에서 골반, 네, 뭐 명치에서 명치 이런 정도로 해서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어프로치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요. 내가 한 20m쯤 남았으니까 한 요 정도 해볼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 동안은 내가 골반 높이 들었을 때, 명치 높이 들었을 때, 가슴 높이 들었을 때 얼만큼 캐리가 가는지 클럽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겨울방학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은 내년에는 쇼게임의 달인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코어 많이 줄겠는데요. 엄청 줄 수 있죠. 이 정도면 될까 보다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갈 수 있어. 이게 내 40m 캐리야. 이렇게 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좀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명치 높이 정도에서 공을 치면 네, 이렇게 치면은 캐리 거리가 한 45가 같네요. 우와. 45에서 45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금 몇 도 웨지인가요? 네? 지금 웨지가 네, S인데요. 아, 샌드 웨지군요. 네, 샌드 웨지인데요. 네, 그래서 45에서 50 이렇게 한 5m 정도의 편차를 두시고 캐리 거리를 좀 정확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정도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 연습하실 때도 겨울방학 숙제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피니치에 따른 공격 방법을 제가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웨지 플레이 할 때 이 티샷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직접적으로 스코어에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83m의 오르막도 있죠. 네, 네, 오르막은 7.8m로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럼 일단은 네. 거리를 저 두 거리를 더해서 한 90m로 보면 될까요? 네, 90m 정도인데요. 제가 52도로 한 4분의 3 스윙 풀스윙이 되기 직전까지 치면은 한 80m 정도 거리가 나가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 핀은 왼쪽에 조금 앞쪽에 있죠? 네. 네. 제가 한번 공을 우선은 쳐볼게요. 오. 네. 와, 나이스원. 네. 이렇게 해서 웨지 플레이를 항상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구석핀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린이 크다 보니까 이 웨지샷을 할 때도 뒷핀도 있고 또 앞핀도 있고 저희가 좀 옆에 장애물도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뒷핀에 됐을 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뒷핀이 됐을 때는 보통 한국 골프장 지형상 뒤에서 아래로 내리막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샷을 했는데 어프로치를 했는데 뒤로 넘어가면 내리막 어프로치기도 하고 혹은 퍼터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내리막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DP는 내가 풀스윙을 할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해서 그 풀스윙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는 클럽을 선택해서 아. 플레이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DP는 꼭 딱 맞는 저스트 되는 클럽을 잡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앞핀 같은 경우에는요. 앞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컨트롤 샷 하는 느낌으로 앞에 벙커가 있거나 포대 그린이어서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컨트롤 샷을 해서 한 5m 정도라도 좀 더 가서 미스를 큰 미스를 발생하지 않게끔 이 앞핀이 됐을 때는 앞으로 떨어져서 굴러 내려오거나 벙커에 빠지는 것만 피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컨트롤 샷으로 와,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아, 네. 나이스. 앞에서 딱 오르막 어프로치를 하실 네. 수 있을 정도의 샷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앞뒤 핀보다 더 어려워하는 핀이 구석 핀이죠. 네. 네, 이 구석 핀인데 웨지를 들었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 중간에다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일단 올리자. 올리자. 네, 네. 올려서 투퍼타고 그냥 쉽게 지나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 구석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딱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상체 움직임이에요. 네, 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상체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체 움직임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이 상체 움직임에 따라서 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왼쪽 구석핀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왼쪽 구석핀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치게 되면 왼쪽 구석핀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졌죠. 네. 네. 지금 제가 어떤 동작을 했냐면요. 왼쪽으로 가기 싫어라고 생각하고 공을 쳤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 아, 그 생각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생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예요. 네. 왼쪽으로, 왼쪽 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다가 치면 퍼터라고 쉽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왼쪽 핀보다 더 왼쪽으로는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기 싫어 하고 공을 치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스윙이 올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오른쪽보다 더 짧게 간다는 거죠. 아. 그러면 왼쪽 핀을 칠 때는요. 저는 공을 칠 때 조금 더 핀 왼쪽으로 헤드를 보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완전히 왼쪽으로 다 열어줘서 스윙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오, 진짜 왼쪽으로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공이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왼쪽 구석핀으로 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이 움직임이 왼쪽 핀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앞에 벙커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으로 치기는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왼쪽 핀을 칠 때 나 왼쪽 싫어 하고 이렇게 막아서 치지 마시고요. 좀 자신 있게 왼쪽을 오픈을 하면서 헤드를 핀보다 더 왼쪽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쪽 핀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가서 버디를 노릴 수 있는 웨지샷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구석핀이죠. 오른쪽 구석핀은 왼쪽 구석핀하고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반대로. 오, 이번에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되면 또 오른쪽 구석으로 공이 잘 갔죠. 와. 네. 왼쪽으로 칠 때는 많이 오픈을 해서 상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 핀으로 칠 때는 더 막아 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기 싫어 했을 때 동작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 핀으로 치실 때 미스하시는 게요. 오른쪽으로 갈까 봐 내 몸을 왼쪽으로 보내시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까 봐 내 몸을 이렇게 맞아요. 치시니까 오른쪽 핀하고 훨씬 더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왼쪽으로 공이 갈 수밖에 없죠. 또 헤드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핀에서 하실 때는 훨씬 더
내가 백스윙 하시고 몸을 상체를 상체 움직임을 조금 더 막아준 다음에 헤드를 보내주시면 오른쪽 핀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와, 네, 나이스 어프로치. 네, 이런 식으로 핀하고 훨씬 더 가까워지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쇼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샷을 해놓고 페어웨이에서 좀 기대를 하면서 버디를 노릴 수도 있고 또 미스샷을 했을 때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체크리스트도 해보시고 이 핀에 따른 연습 방법 그리고 겨울방학 숙제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쇼게임 달인 돼보시기 바랍니다. 장은비 프로가 쇼게임 달인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네. 칩인으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공략해 주시는 거 어때요? 그런 미션을 주시다니 그러면, 아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제가 한번 넣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네. 쳐볼게요. 네. 그냥 일단 핀 바로 보고 거리도 바로 계산해야겠죠? 네, 지금 90m 네. 정도 되죠? 클럽 52도 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오, 붙었다. 오! 정말 소름! 0.81. 네, 야, 내가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네요. 네, 아, 정말 소름이 아깝네요. 났습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습니다.